백과장의 샤워하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백과장은 어떻게 샤워하나? 뭔가 좀 특별함이 있지 않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쪽지를 주셨더라고요. 백과장은 도대체 어떻게 샤워를 하느냐? 아,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이게 잘랐는데요. 이 밑은 공개가 된다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이 상체까지만, 오늘은 상체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다음 혹시 저랑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제가 하체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물 온도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뭐 미용실을 가시면 어차피 이게 물 온도를 마치잖아요. 물 온도가 어떤지, 물 온도가 적당한지 미용사들이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어제도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을, 뜨거운 물에다 이빨이 제낀 다음에 뜯으면, 굉장히 차가운 물이 나와요. 이거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 뜨거운 물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물이 데펴질 때까지 저 이빨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제 밥가루는 어떻게 이빨을 닦느냐. 제가 아까 전에 배고파가지고 떡볶이를 먹었어요. 또 원래 이런 거 중요시하잖아요. 뭐 아무래도 인기인들은 어떤 칫솔을 쓰느냐. 저는 이렇게 오랄비를 씁니다. 오랄비. 네. 사랑하고 맛을 보내줘야래요. 일단은 동영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빨을 짧게 닦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3분 닦는 거잖아요. 3분. 지금은 과연 20초, 30초밖에 안 닦았어요. 일단은 이렇게 닦는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샴푸를 할 때요, 이렇게 샴푸는 미장센을 쓰고요, 린스는 이렇게 엘라스틴을 씁니다. 미장센과 엘라스틴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요. 참고해서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바디젤은 이렇게 비욘드 거를 씁니다. 이거는 누가 사오면 쓰는 거예요. 전 바디젤에 이렇게 명품 안 따지거든요, 브랜드는. 그리고 밥가루를 사용하는 면도기입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도로코 홍보 요원이었어요. 그래서 육중날이거든요. 날이 6개예요. 이렇게 아주 잘 밀립니다. 이거 집에 좀 많이 있어요. 그때 한번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근데 지금은 이게 출시가 안 됐더라고요. 한번 출시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육중날로 우리 면도 하잖아요. 뭐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거품 이렇게 하고 해줘야 되는데. 저희 집은 그 굉장히 잘 사는 집이기 때문에 거품도 일부러 비누 거품을 손수 내갖고 면도를 합니다. 아침에 굉장히 빡세요. 일단 뭐 별로 뭐 네. 저는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저는 제모를 할 때 이걸 씁니다. 비트 아시죠? 깔끔하게 싹
쓱, 싹, 쓱, 쓱싹, 쓱싹. 육중날로 마무리, 싹. 나. 글쎄, 뭐, 좋아해주시면, 어!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알고치대요. 저는 입병이 좀 자주 나거든요. 피곤하면은 딱 입부터 골는데, 이 알고치를 써요. 알고치를 써서, 이, 지지는 거죠. 한번 지지면 죽음, 지옥을 한번 갔다 오는. 네. 요즘은 제가 몸이 아직 괜찮은지, 입병이 좀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 톡을 예전 거 본 사람들 알 거예요. 진짜 이만큼 났었거든요. 그래요. 한번 샤워 한번 해볼까요? 샤워는 이따 제가 운동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운동하는 데는 새마을금고라고 해서 굉장히 그 시설이 되게 좋아요. 물도 따뜻한 거 바로 나오고. 그러면 그때 거기서 이제 샤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follow me!